지금 제가 기타 연습을 한 데는 배민센 자연휴양림이라는 데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놀이터를 가져도 그래서 많이 잠깐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휴관인가 봐요. 여름에 여기 놀시면 수영장도 있고 그 물이 아주 깨끗해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차를 몰고 오면 우리가 지금 배민센이라고 하는 데가 섬진강 바로 인지래요. 그래서 우리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아주 산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뭐라고 해야 되나? 비싸 거기에서부터 이제 물이 내려와서 섬진강으로 가나봐요. 저희는 집 근처니까 저희는 이제 수영 여름에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 계곡에 다 놀다가 지치면 여기 와서 미끄럼틀도 타고 수영장도 이용하고 그런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휴관이어가지고 다 좋은 일이 생겼네요. 저 거치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와. 아주 깨끗하게 잘 꾸며놨네요. 근처에 있어도 자주 와보지 못하네. 아, 목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이게 지금 새똥이 아니라, 아, 버찌에요, 버찌. 겁나무 열매가 버찌인 건 아시죠? 근데 가로수 버찌는 별로 맛이 없어요. 가로수다! 아, 시원해. 자, 여기는 수영장이네요. 여기서 미끄럼틀도 타고 저희 아이들이 미끄럼틀 타려고 가끔씩 놀러와요. 근데 물이 엄청 차가워요, 계곡물을. 바로 바다에서 하니까 물도 깨끗하고 많이 차갑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나 우리 아이들은. 와, 벚나무에 버찌가 막 대구대구 달렸네. 여기 버찌는 맛있으려나? 버찌가 바로서 버찌는 맛이 없고요, 초버찌가 맛있어요. 산에 산 벚나무 버찌가 너무 맛있으면 먹어볼까? 여기가 지금 아이들이 오자고 하는 놀이터인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클라이머! 우와! 그래도 클라이머! 선이도 한번 해줄래? 선이는 아직 어려서 못 할 것 같아. 선이는 안 돼야지. 선이는 미끄럼 타고 놀자. 선이가. 아, 여름에 오면 아주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와서 놀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간단히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네요. 와, 완전히 숲속에 있는 휴양림이거든요. 문 전체가 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오로지 새소리와 물소리가 들리네요. 아, 좋다. 또 여기도 나오니까 또 저희 집하고 좀 다른 느낌이네요. 여기가 저희 집보다 더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보다 저희 집도 약간 살짝 더 조금 추운 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더 맑은 것 같아. 우리 집 아니면 공기는 똑같은 데에 대한 느낌이 그런가? 아, 저기 조그만 계단이 배민센 그 발원지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해요. 그래서 저희 오랜만에 빨래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빨아가지고 멀었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저기 또 출근을 해야 되고요. 잠깐 운전 연습도 하고
아이들하고 잠깐 나들이 나왔어요. 집 근처에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곳이 참 마음에 들어요. 도시에 가면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답답한데 이렇게 녹색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네온사인이 더 좋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도시를 사시면 돼요. 여기 잠깐 놀러 오시면 되고. 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오, 우리 키즈. 키즈야, 뭐 잡았어? 응? 왜? 이상해? 응? 살려줘, 그래. 아이고, 지지야. 너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사냥을 열심히 해. 응? 아유, 우리 치즈는 야생성이 너무 강해요. 뭐든지 이렇게 스스로 뭘 잡아먹어. 참. 오늘은 개구리를 사냥하고 있어요. 올 봄에 심어놓은 장미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장미꽃은 이건 그 굉장히 작은데 피고 지고 하면서 꽤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든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꽃이 작은데 이렇게 꽃무리들이 예쁘게 올라오고 피고 또 이 녀석들은 이제 고치겠죠. 그리고 새로 피고 또 이 녀석들은 또 다시 필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치즈가 아기들을 키우느라 이렇게 좀 단백질이 부족한가 봐요. 셋째 정수가 그 뭐지? 자기 용돈으로 정수 용돈으로 참치캔을 매일마다 사다가 참치를 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족한지 좀 이렇게 계속 사냥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귀엽게 생겨가지고 사냥을 이렇게 잘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치즈.